제 3장의 주제는 Revolutionizing Requirements입니다. 이 문장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변화에 관한 것이에요. 변화에 대해서 어떤 요구조건, 요구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시스템이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고, 어떤 여러 가지 요구들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목차들을 다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3장이고, 그리고 Embracing a Philosophy of Change, 변화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변화의 철학, 그렇죠?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 그렇죠? 이것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개발자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가짐이 되겠죠. 개발자가 무슨 변화에 대한 어떤 수용 태도가 별 의미가 있을까요? 개발자들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개발자들이고, 이런 것들은 시장 혹은 사회의 어떤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코어 모듈의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코어 모듈의 라인이 이게 몇 번 라인인가요? 보니까 현재로서 지금 강의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442번 라인입니다. 그래서 Education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 요 모듈 D4죠. D4 모듈을 두고 441번이네요. 모듈을 두고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오픈랩은 오픈 해시 플랫폼 에듀케이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랩은 레버러토리의 약자예요. 그래서 오픈랩이라고 그러면은 오픈 해시 플랫폼 에듀케이셔널 네트워크, 그것이고,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게 어떤 변화인가라고 한다면은 그걸 일단 한글로 좀 적어볼까요? 한글로 적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영문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해서 같이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니까 일단 시장의 요구가 있다는 거죠. 시장의 요구가 있는데 한글로 쓰면은 입력이 자꾸 깨져요. 그 글자가 오타가 자동으로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글 처리하는 것이 구글에서 처리하는 것이 영문 처리만큼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시장의 요구는 뭐예요? 코딩 커리큘럼, 그렇죠? 코딩 커리큘럼 혹은 우리 한국이라고 한국을 입장할게요. 한국의 요구라고 한다 그러면은 프로그래머의 양성, AI 전문가, 로보틱스 전문가, 혹은 블록체인의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한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이걸 위한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이라고 하는 시장의 요구입니다. 여기에 리콰이어먼트가 되는 거죠. 가장 큰 리콰이어먼트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공급을 해야 될 방안을 설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방안은 학교마다 오픈랩을 설치. 그럼 오픈랩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픈 해시 플랫폼 에듀케이셔널 네트워크인데 요건 뭐냐는 거죠. 요것은 또다시 또 구체적으로 나눠져야 되겠죠. 이걸 이제 캐스케이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캐스케이딩을 의미해요. 첫 번째 보면은 이런 겁니다. 캐스케이딩 리콰이어먼트 스루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라 되어 있잖아요. 요게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캐스케이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작은 단위에서 더 작은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마다 오픈랩을 설치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A에서 코딩 프로 강좌, 온라인 강좌가 되겠죠.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로보틱스를 배울 수 있는 어셈블리 킷. 영어로 적을까요?
Robotics Assembly Kit 킷을 제공하는 게그 오픈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뭔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지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걸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게 뭐냐니까 여기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거죠. 블록체인 이제 오픈 해시 플랫폼을 이용해서 파이널리티한 위변조가 불가능한 거죠. 위변조가 불가능한 학습 이력의 기록. 누가 언제 홍길동이라 그러면 홍길동이 언제 어디서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그리고 시험은 성적이 어떠했고 이런 것들의 위조 불가능한 기록으로서 항구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게 OP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용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거죠. 3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머신러닝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적어줘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학습지도입니다. 학습지도. 그리고 학습지도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질문에 대해서 AI 에이전트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에이전트 reply to the question of student. 이건 어디서 했느냐니까 피츠버그 대학에서 얼마 전에 했던 겁니다. 피츠버그는 예전에 했고 최근에 한 거는 조지아텍입니다. 조지아텍.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네. 조지아텍에서 AI 에이전트가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답변하는 에이전트가 사람 진짜 교수인지 아니면은 AI 프로그램인지 이 파악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이 몰랐던 거죠. 컴퓨터 공학에서 진행했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2년에 걸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죠. 이런 데서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식은 보통 이제 학습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시험이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어쩌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머신러닝을 이용하게 되면 시험을 통하지 않고서도 누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못했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러니까 시험 없이 노 이그잼. 시험 없이 어떻게 저 친구가 홍길동이 이번 과목을 완전히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홍길동이 수강한 과목들의 순서, 그리고 수강한 시간, 그리고 질문, 그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얼만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시험들 치잖아요. 운전면허 시험도 치고 학교에서 영어 시험, 수학 시험, 뭐 별의별 시험을 다 치고 또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어떤 취업 시험을 치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시험도 치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길면 10년 이내에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만큼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개발하기가 용이해요. 이것도 어떻게 개발하는지도 우리 수업 내용입니다. 그것도 한번 다음에 다룰 거예요. 자, 이렇게 캐스케이딩하게 이렇게 쭉쭉쭉쭉 나눠놨죠. 나눠놔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제공하겠다. 학생들, 그러니까 한국의 요구에 만족되는 이 방법을 세 가지를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요구고 이 요구에 대한 시스템적인 대응 방안, 답변이 이거예요. 로보틱스 어셈블리 킷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글의 블록스 같은 겁니다. 구글 블록스 BLOKS 요거네요. 요겁니다. 구글 폴리. 폴리가 아니라 스펠링 틀렸네. 요겁니다.
프로젝트 블록스 돼 있죠? 화면에 잘 드러났나요? 요 나중에 한번 들어와서 보십시오. 프로젝트 블록스 보면은 요 요렇게 하는 게 요렇게. 여기 이제 로보틱스 실습실입니다. 초등학생들용, 중학생들용, 뭐 고등학교 이거는 좀 뭐 자동차도 만들고 하는 건데 여기 어셈블리 킷이에요. 이 어셈블리 킷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로봇이라든가 심지어 AI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학습할 수가 있고 이것은 레고 있죠? 레고에다가 회로 기판이 회로 기판, 회로, 서킷보드와 그리고 프로그래밍,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툴이 뭐 로고도 있고 스크래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시제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2018년 4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원하는 자동차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뭐 포크레인도 만들고 별의별 것을 다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만드는 것들의 난이도가 초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이런 실습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실습실이 이 방금 말씀드렸던 오픈랩입니다. 그렇죠? 이 오픈랩을 학교마다 설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거죠. 그 온라인 강좌로 가는 것은 우리 주피터 팀 주피터에서 강의 녹화해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예입니다. 저희가 유치원부터 대학원생까지 강의가 다 돼 있잖아요. 따라서 대학원에도 오픈랩이 설치가 되고 그죠? 그리고 중학교에도 설치되고 고등학교도 설치되어서 각각의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온라인 코딩 강좌를 제공하고 그리고 요 로보틱스 어셈블리 킷 그것도 수준에 맞춰서 제공해야 되겠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용, 중학교는 중학교용, 대학은 대학용 그래서 요 로보틱스 킷도 다시 이것을 세분화시키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바로 캐스케이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캐스케이딩 교재에 있는 요 캐스케이딩 세 번째 항목을 지금 예시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킷에서 이거 뭐 다 뭘로 해야 되나 I로 할까요? I에서 일단 엘리먼트리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그죠? 킨드가르튼하고 그리고 프라이머리 스쿨에는 구글 블록스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구글에서 만든 블록스 이거 오픈소스니까 누구나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중학교와 대학교도 있겠죠. 중학교 세컨드리라고 할게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합쳐서 세컨드리 스쿨즈에서는 아두이노 이노 보드가 들어갑니다. 보드라고 다음에 랭귀지는 뭐 루아와 시 뭐 파이썬 이런 언어들을 쓰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뭘 쓰게 되나요? 언어는 스크래치나 쓰게 되고 혹은 로고 같은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칼리지가 되겠죠. 칼리지 같은 경우 칼리지는 대학원을 포함했습니다. 여기서는 칼리지 S는 ASIC 반도체 중량 반도체가 들어갈 거고 다양한 보드가 들어갈 것이고 주로 이제 루아를 쓰게 될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만들어내게 되나요? 여기서 또다시 학습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그래서 I도 썼고 1도 썼고 A도 썼고 다 썼네요. 자, 이걸 다시 얘기했습니다. A해서 이제 킨더가튼과 프라이머리 스쿨에서는 조그마한 와이어리스 카 로봇 워킹 로봇 그죠? 뭐 대충 이런 걸 만들어내게 될 거고 또 혹은 이제 간단한 B에서 간단한 토이 수준의 에어플레인 그죠?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만드는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겠죠. 있을 거고 다음에 세컨더리 수준에서는 그럼 무엇을 다룰 것인가 이것도 정해봐야겠죠. 세컨더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A 해서
중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니까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오토노머스 카, 그죠? 혹은 마찬가지 B, 마찬가지 기본적인 수준의 오토노머스 뭐랄까요? 배나 보트나 서브머린, 잠수함이나 혹은 드론도 만들 수가 있고, 혹은 헬리콥터도 만들 수 있겠죠. 헬리콥터. 오토노머스한 겁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오토노머스하지 않는 것을 하다가 고등학교 정도 수준에서는 오토노머스한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코딩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학습 목표를 잡고, 다음에 대학 정도에 올라갔을 때는 대학에서는 뭘 하면 좋을까요? 대학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죠. 오토노머스 인프라스트럭처. 예를 들어서 트래픽 제어 시스템, 컨트롤 시스템이라든가 항공 관제 시스템, 에어로 컨트롤 시스템, 이런 것들 만들거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걷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만들어 보거나, 혹은 조금 더 진보된 어떤 위성이라든가 세틀라이트를 만든다거나, 그죠? 혹은 오토노머스한 비행기, 에어플레인, 앤더 이 비행기로 이제 물류들 하는 거죠.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자율주행 비행기로 사람을 실어 나르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는 뭐 문제될 게 없죠. 화물 운송용 비행기입니다. 그죠? 화물 운송용 비행기를 자율주행으로, 자율비행 형태로 구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연령대별의 학습 목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캐스케이딩에서 제일 큰 리콰이어먼트가 나오고, 그 리콰이어먼트에 맞춰서 시스템 리콰이어먼트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만들어지죠. 그것들 자체도 또다시 세부 항목으로 구성이 되고, 이 세부 항목을 다시 이렇게 또 더 세부 항목으로 좀 나누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 아주 큰 목표잖아요. 이러한 큰 목표가 이렇게 작은 목표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 변조가 불가능한 학습 이력을 어떻게 구성되나요?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일 간단한 방법. 그냥 오픈에시 플랫폼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유저 오픈에시 플랫폼. 그러니까 G3라든가 G3 ID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수풀 서버를 구성한다거나, 그죠? 이게 교육을 위한 겁니다. For education. Setup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Setup, 수풀 서버 for education. 그리고 assign G3 ID for each studen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위 변조가 불가능한 학습 이력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음에 각각의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학습 이꼴 트랜잭션으로 하는 거죠. 학습 이꼴 트랜잭션이 되는 거죠. TXN. 그죠? 학습은 누구와 누구의 트랜잭션인가요? 학생과 시스템 간의 거래가 되고, 그죠? 따라서 이것이 여기 수풀섭에다 기록이 될 거고, 따라서 뭐 50년이든 100년이든 영구히 이 기록은 관리가 되죠. 따라서란 말을 너무 많이 했네. 따라서 앞에 세 번 했던 거 다 취소할게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학생과 시스템 간의 거래가 이 오픈에시 플랫폼 속에 기록이 되니까, 굳이 나중에 뭐 자기소개서를 적는다거나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 소개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모든 걸. 그죠? 또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평가를 하니까 굳이 시험을 치거나 뭐 시험 점수를 매기거나 할 필요도 없죠. 그죠? 의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그죠? 그것이 학교마다 오픈앱 설치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이용을 하고, 다음에 이걸 학교에 배포를 하는 거죠. 일단 배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필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필드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term select 해야 되겠지. Select several schools and set up. 그런 다음에 설치하는 거예요. 뭘 설치합니까? Open lab을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학습을 모니터링 하는 거죠. 모니터링, 모니터링 러닝 프로세스라고 이해할까요? 프로세스 얼마 동안? For one year, 1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그런 다음에 분석하는 거예요. 결과를 analyze, merit and demerit 장단점을 분석하는 거죠. Of the prototype, of time.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적용했던 것들이 원했던 그런 결과가 학습 성취로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구글 블록스만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구글 블록스는 초등학교용으로 맞는데 중고등학교용, 대학교용으로 맞진 않아요. 그래서 구글 블록스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뭔가를 만들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이러면 B로 시작하니까 블록스가 B로 시작하죠. 이거는 이제 클록스라고 표현할게요. 클럭스는 블록스를 포함하고 있는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포괄하는 로보틱스 실습용 어셈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클럭스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제 클럭스를 적용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느냐니까 어차피 온라인 강의로 한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나요? 인스트럭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인스트럭터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또 이제 앞으로 이것도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6번 해서 필드 어플리케이션 필드 테스트 필드 어플리케이션 실제로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적용하냐니까 한국에 있는 학생들 수가 800만 명이잖아요. 만 명. 800만 명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일단 인스트럭터이 뭐 8만 명 정도 있으겠죠. 8만 명의 인스트럭터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어셈블리 킷도 이거 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대략 뭐 10만 개 정도의 어셈블리 킷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실제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랩스가 될 공간이 필요하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어떻게 how to 양성하다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train instructors 지금 그러니까 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한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스트럭터를 양성할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이 되고 다음에 또 생각이 될 게 뭐죠? 이 엄청난 수의 어셈블리 킷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어셈블리 킷은 어떻게 제조할 것인가? produce assembly kit assembly kit 로보틱스 어셈블리 킷입니다. 당연히 로보틱스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요란 전체들을 인원들 800만 명들의 학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거 How to manage the learning of the 8,000,000 대충 800만 명 맞죠? Students 그런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무슨 뭐 하여튼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비슷한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겠죠.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또 다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 항목들 자체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눠서 또 세부 항목을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또 뭔가 나눠서 또 구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전체가 그럼 하나의 플랜으로서 그러니까 800만 명 한국에 있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800만 명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와 블록체인 관련되는 강의와 실습의 필요한 어떤 강의 영상과 실습 자재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학습들을 지도할 인스트럭션, 이 체계가 구성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이러면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거죠. How to make a budget.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방법. 그럼 1인당 수강료를 얼마씩 받겠다. 제일 방법이 tuition fee. fee per student.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만 원씩 받겠다. 그죠? 그럼 $10가 되겠네요. $10 per month. 그럼 800만 명이니까 한 달에 뭐 지금 800억 정도가 되겠죠. 800억 정도가 나올 것이고. 그럼 이 800억 중에서 인스트럭터 8만 명에게 급여가 또 나가야 될 거고. 그죠? 급여 나가고 그리고 또 급여뿐만 아니라 뭐 들어야 되나요? 이 어셈블리 킷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 들어야 될 거고. 그 외에도 기타 비용을 고려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투션 피 이걸로 감당이 되겠는지, 그죠? 이 한 달에 만 원의 투션 피로 이게 가능할지 어떨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코스트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예제는 자동차를 만드는 경우,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서브 시스템의 경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얘를 학교의 어떤 코딩 교육, 코딩 커리큘럼을 새로 만든다고 할 때, 그죠? 그럴 때의 예로 바꿔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훨씬 더 또 선명하고 체계적이고 책보다는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왜요? 요구 조건. 우리 원래 요구했던 게 뭐죠? 한국 내에 모든 학생들이 코딩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로보틱스 관련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리콰이어먼트잖아요. 이 리콰이어먼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체 그림들을 어떻게 하고 세부 항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가 있어요. 이제 CSML 같은 도구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CSML은 그냥 어떤 다이어그래밍 툴입니다. 다이어그램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CSML이에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우리는 요거는 쓰진 않아요. 오픈에시에서는. 왜냐니까 루아 언어 자체가 가장 깔끔한 다이어그래밍 툴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다이어그래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코어 모듈 중에서 이제 리콰이어먼트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 있고 리콰이어먼트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좀 진하게 표현할까요? 그리고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코딩은 어떻게 테스트할 것이고 필드 테스터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 현장의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리콰이어먼트는 제일 위에 나와 있죠. 리콰이어먼트는 약 만 개의 유치원, 6천 개 정도의 초등학교, 3천 개 정도의 중학교, 4,500 개의 고등학교, 그리고 350 개 정도의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들. 그 각각에서 80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학생들에게 코딩, 컴퓨터 과학과 영어와 수학과 기타 자연과학들, 그리고 물리, 화학, 생물 같은 자연과학들 학습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 리콰이어먼트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것이 요구 조건이라는 걸 기준하고 이런 리콰이어먼트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시스템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첫째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겠죠.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학생들의 어치브먼트를 기록할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파이널티, 그러니까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록 시스템, 그게 바로 OP, 오픈에시 플랫폼이잖아요. 그걸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각 학생들의 각 연도별, 학년별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또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진들이 수만 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수만 명의 강사진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그걸 양성하는 시스템, 별도의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해당되겠죠. 그러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각각의 코드를 어떻게 테스트하고
필드 테스트, 현장의 테스트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플리케이션, 실제 적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상시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밑에 있는 예제 그대로 나와 있죠. 위에 있는 것이 여기에 킨더가르튼입니다. 킨더 유치원 6년 동안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0살부터 6살까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마자부터 가장 기본적인 이제 관리나 그 진행된다고 봤을 때 그럴 때 각각의 펑션들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킨더가르튼 스텝, 어자인 짓을 코드, 각각의 학생들에게 짓을 아이디를 제공 할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 인펀 차일드, 그죠? 입력과 아웃풋 값을 지정하고 서머리 각 펑션들의 역할을 지정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스쿨 초등학교는 3년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3년 동안에 진행할 학습을 제어할 모듈들을 또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큰 모듈 설계하고 그 큰 모듈들을 잘라서 작은 모듈들로 설정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진행될 그 1년의 1년의 과정과 프로세스를 펑션으로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OpenAI 플랫폼은 모든 것이 펑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관리, 사무, 행정 이런 것들 각각이 다 펑션으로서 정의가 돼요. 상당히 특이하죠. 그게 왜 특이한지 감이 좀 안 오시면은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런 다음에 세컨드리 중고등학교는 2년부터 5년 사이에서 이때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2년에서 5년 사이에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지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이 되겠죠. 나이로 치면은 12세살 되려나요? 그때부터 해서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수학, 영어와 수학을 합친 거예요. E-Math, E-Mathematics입니다. E-Math가 있고 다음에 케미스트리, 피직스, 바이올로지. 이것도 보시다시피 어떤 피직스를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습 커리큘럼 자체도 그냥 하나의 펑션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 펑션이 전체 대한민국의 중등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물리 관련 공부들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보완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펑션입니다. 기존의 모든 조직이나 기존의 모든 사람들의 업무가 다 펑션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게 OP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등 과정에서 공부해야 될 과목들을 쭉 나열하고 그 과목들 각각을 다 펑션으로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공부해야 될 부분들 마찬가지 대학은 굉장히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페이지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학 과정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오픈랩 우리가 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랩에서 이제 로보틱스 실습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실습을 하기 위한 랩들의 수강료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마찬가지 랩 내에서의 학습 활동도 이와 같이 랩을 만드는 과정 자체도 펑션입니다. 모든 게 펑션입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랩을 설치하는 과정, 누가 언제 어떤 장소에 랩을 선정하고 거기다 어떤 어셈블리 킷을 가져다 두고 어떤 강사를 매닝하고 학습을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어떻게 결정하고 언제 어떤 공부를 하고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하고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펑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펑션이 다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에 운영하는 것과 다른 관련된 펑션들이 다 정의가 됩니다. 오픈에이시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런 펑션들도 마찬가지 어떤 초등학교 유치원용 학습자들을 위한 랩에 구성하는 펑션들과 초등학교 학습자들을 위해서 랩을 구성하는 펑션들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세컨드리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세컨드리 학습자들을 위한 마찬가지 펑션들도 정의하고 그리고 대학을 위한 펑션들도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것이 이제 버짓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각각의 학습자들에게 분담할 것인가. 전체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조 원이 든다. 그리고 800만 명이 공부를 한다. 그럼 1인당 부담해 둘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다 산정을 하고
그리고 저소득층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을 것이고 고소득층들에게는 어떤 참여를 추가적인 참여를 요구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또다시 여기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교육체계 내에 별도의 교육체계가 전체가 하나가 구성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스페이스 웹, 공간 웹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웹 내에 있는 별도의 웹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육 시스템 역시도 기존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6334년의 어떤 학제 내에서 그것과 별도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별도의 학제이고 별도의 커리큘럼이고 별도의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서 기존의 학교 내에 오픈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 학습자에게 투사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